하이? 지금 누가 전화 걸었는지 알아요? 내가 이러는 동안에 흑피가 전화했어. 흑피가 전화를 했어, 나한테. 그러니까 톡하려다가 전화를 잘못 누른 것 같아, 흑피가. 흑피가 전화와가지고 내가 하이 한 거야. 아, 그러니까 잘못 눌렀거나 아니면은 얘왜 톡이 없냐고. 아, 그랬구나. 아, 씨. 흑피한테 전화 왔어. 편집자님, 흑피한테 전화 온 사건 좀. 제가 흑피한테 전화 왔다는 증거. 자, 보냅니다. 이거는 인간적으로 컨텐츠 되는 거 아닌가? 예. 네. 자, 흑피가 혹시 내 방송 보고 있다가, 야, 진정해, 진정해. 진정해. 진정해, 교수. 이러고 전화한 것 같아요. 예, 네, 오늘부터 흑피랑 1일 차인 것 같은데? 제가 증거 보여드릴게요. 캡처해드리겠습니다. 야, 나 신기하다. 아니, 나도 신기해, 지금. 갑자기 뜬금포. 예. 요새 흑피가 내 방송을 살린다. 왜냐면은, 지난번에도, 아, 이상해. 나 그날, 존나 뭔가 힘들고, 막, 너무 힘들었어. 방송 켜기 전부터. 뭔가, 몸 컨디션도 안 좋고, 막, 그런데, 막 오자마자, 막 이제, 정룡이랑 안 하냐고, 막, 네임드 부서들이 엄청나게, 많이 막 몰리니까, 아니, 괜시리 짜증나는 거야. 물론 그렇다고 오늘처럼 막 폭발하진 않았거든요? 오늘처럼 폭발하진 않았는데, 그때, 흑피가 딱그 타이밍에, 나한테 톡을 보낸 게, 오늘 정룡이랑 하나요? 몇 시에 하나요? 딱 우리 네임드 무새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을 흑피가 해줬어. 그러니까, 그때도, 내가 가뜩이나 컨디션 안 좋고 기분 안 좋은데, 내 방에 네임드 무새들이 오늘 정력이랑 하나요? 몇 시에 하나요? 설마 안 하는 건 아니죠? 어제 했나요? 어제 안한거 오늘 다시 하는 건가요? 이천도 안 해요? 98도 안 해요? 정령이요 정령? 야왕이랑도 안 해요? 이래가지고 내가 존나 열받는 거야 그냥. 아, 나 진짜 이게 뭐 힘들다 진짜. 이러고 있는데 흑피가 나한테 메시지 보는 게 똑같은 거야. 우리 네임드 무새님들이랑 똑같아. 오늘 정령이랑 하나요? 몇 시에 하나요?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진짜 거기서 빵 터졌어.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기분이 풀렸는데 오늘도 내가 어그로 때문에 폭발하고 존나 막 욕까지 했는데 흑피가 전화 오는 거에 또빵 터졌다. 나 이제 네임드전 빡겜 할 때는 채팅창 내리고 마이크 끌게. 아,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. 이거 씨. 네임드전에 집중하느라 멘탈 관리를 동시에 할 수가 없었어. 제가 흑피의 톡을 보여드리죠. 아까 전화 온 거랑. 아, 졸라 웃기네. 전화 온 거. 나 그래서 영어로 대화하면 되나? 이 생각했네, 나는. 아하! 흑피, 정정이 처음이 아니구나. 노흑이랑 하나요? 이것도. 노흑을, 뭐라 그러냐면은, 야쿠자라 그래. 야쿠자 또는 암흑이라 그래, 노흑을. 야쿠자는 암흑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. 내가 시청자들이랑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, 흑피한테 톡이 온 거야. 오늘 몇 시에 CA 다스인가요? 오늘 몇 시에 CA 다스인가요? 그러니까 저게 번역이 살짝 잘못된 건데요. 오늘 몇 시에 CA고 하나요? 이렇게 흑피가. 그래가지고 아유 안녕 방가이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가지고 흑피가 예, 오늘 몇 시에 CA과 치나요? 이렇게 물어본 거야. 근데 저게 내가 네임드 무새들 때문에 고통받던 그 시점이었거든. 아우 그날따라 고통스러운 거야. 아 원래 시청자들이 당연히 네임드전 하는 거 재밌어 하죠. 당연한데 그날따라 좀 내가 너무 힘든 하루였거든 그전부터. 근데 흑피가 물어보니까 예, CL이 칭룽 CL 정룡. 그래가지고 흑피가 똑같은 말하는 거 보고 빵 터졌어.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오늘 방금 전화 온거아 이것도 졸라 웃기네 진짜. 방금 전화 온 것도 흑피한테만은 화안 냅니다. 제가 절대 잘하는 대상이 있어요. 여자랑 흑피한텐 잘해요, 제가. 자, 제 여친 되면은 그냥 꿀 빠는 거야, 그냥.
제가 여자랑 흑피한테는 진짜 봐봐 여기 봐요? 보여요? 전화 온 거? 기간 00시 01분 아 그러니까 01초 1초 만에 끊었지 흑피가 흑피한테 전화 온 거 보이죠? 놀아 어 나한테 놀아봐 놀자 이랬는데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전화를 건 거야 전화를 걸어서 내가 하이 하려고 그랬는데 1초 만에 끊었어 그래서 연습하자 딱 보냈어 왜냐면 내가 새벽에 할 일 없을 때 같이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내가 요번에 온랜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흑피랑 온랜전을 좀 즐기고 있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지난번이랑 요번에 둘 다 흑피가 살렸다 멘탈 깨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흑피가 살렸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흑피 사랑합니다 흑피 흑피만이 내 세상 중국 네임들 새끼들 다 필요 없어 흑피 말고 다 필요 없어 다 꺼지라 그래 사랑합니다 흑피 흑피 보고 있나요? 내가 진짜 요번에 찐용 따끄이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였어 아 물론 내가 부른 거 아니고 돈은 불마가 다 썼지만 흑피같이 착한 네임들이 불렀어야 되는데 어차피 흑피는 못 오게 됐고 자 이제부터 찐용은 찐용 따끄이 아니야 찐용이야 그냥 찐용이야 그냥 이제부터 헤이피 따끄이 헤이피 따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헤이피 따끄이 자 헤이피 따끄이 와이니 와이니 헤이피 따끄이 따끄이 와이니 쉐쉐 쉐쉐 네 찍룡은 그냥 찍룡이에요 따끄이 아닙니다 이제 찍룡은 그냥 족과라 그래 헤이피 따끄이밖에 없다 나는 날 위해주는 건 헤이피 따끄이밖에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하길 바라는 마음에 나한테 XP를 강추해준 헤이피 따끄이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